4.3 유족회를 비롯한 도내 70여 단체가 4.3 왜곡과 비하 발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의 사과와 입장 표명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9구 정당과 단체가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양 행정시장을 고소했고 서북청년단도 집회를 막은 유족회와 민주노총 관계자를 고소했습니다. 75주년을 맞은 제주 4.3이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진상보고서 내용을 부정하고 4.3을 북한 지령이라고 망언을 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4.3 추념일을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4.3 유족회를 비롯한 70여 단체는 당초 21일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중앙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과 방문 당시 당과는 거리를 둔 개인 일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유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유족회가 두 위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두 최고위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국민의힘 당헌에 있는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4.3특별법 13조 권익보호조항을 어겼다면서 엄중히 징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최고위원들의 4.3 역사 왜곡과 망언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의 뜻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그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그 입장 표명이 또 그에 따른 또 방지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그에 따른 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정당과 극우 단체들의 고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보수 단체가 4.3 왜곡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양 행정시장을 고소했고 25일에는 우리공화당 등 4개 정당과 단체가 또다시 행정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밖에 4.3 추념식 당일 집회를 예고했던 서북청년단도 집회를 막은 유족회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과 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75주년을 맞았지만 전례 없는 4.3 흔들기와 역사 왜곡, 물리적 충돌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화해와 상생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